11월 말띠 운세 여러분의 운명을 뒤흔들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1월 말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1월 말띠의 재물운, 직업운, 사업운, 애정운, 건강운 등이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해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1월 말띠의 공통 운세는 운명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의 재물운과 애정운이 숨겨진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띠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놀라운 기회와 예기치 못한 변화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말띠의 운세에는 이번 달에 극적인 반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운명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제일 먼저 1990년 경호생 말띠는 지금부터 말발굽과 안장을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셔야 11월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운세만 보면은요, 11월에 좋은 기회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준비가 덜 되어서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왔던 만큼 이제는 추수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게으름 비우다가는 쭉정이만 수확하게 되니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시고 뒷심을 발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과 실천력이 결과를 좌우하겠네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특히 11월에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반기가 되면서 늘어지기 쉽지만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 도약보다는 안정을 추구하시면서 어제보다 오늘도 열심히 살고자 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애정운은 특별히 나쁘지도 그렇다고 대박이 터지지도 않는 평범한 달입니다. 현재 연인이 있다면 별다른 변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고 솔로라면 뜨거운 인연보다는 그냥저냥 지나가는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설레임은 아니지만 기류가 나쁘지 않으니 장기적인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이어서 1978년 모생 말띠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낮에는 직장, 밤에는 알바, 주말에는 사업,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우선순위를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11월 운세는 여러가지를 하기보다는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나으니까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일거리를 줄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무오생은 11월에 신중함이 절실합니다. 과감한 도전보다는 한 가지 사업이나 프로젝트에 집중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다 보면 모두가 반쪽짜리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당분간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기존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좋겠네요. 그러나 재물운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다만 이것 역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여러 곳에 돈을 분산 투자하거나 여기저기 손대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택해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1966년 병호생 말띠는 잔잔한 호수와 같은 운세입니다. 큰 변화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맡은 일을 착실히 해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나에게 협조하는 사람이 많아서 큰 어려움이 없는 한 달이 되실 텐데요. 굳이 조심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면 너무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더 큰 성과를 내야겠다라고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주어진 일을 차분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사업을 하시는 경호생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일을
버리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조금 더 내실을 다질 때입니다. 동료들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명리학적으로 말띠와 지띠는 궁합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수지간까지는 아니고요. 툭 하면 싸우는데요. 미안해 말 한마디로 풀어지고 하하호호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우기지만 않으면 지띠와 부딪힐 일은 없으니까요.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뒤통수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지띠가 있으면 그냥 내가 져주면서 포용하시면 충성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재물운도 무난합니다. 돈이 크게 들어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큰 지출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없는 소비에 주의하고 계획적인 지출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딱히 돈 걱정할 일은 없겠습니다. 이어서 1954년 갑오색 말띠는 따뜻한 가을을 맞이하겠습니다. 우선 재물운은 적당히 괜찮은 수준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 필요한 액수 정도는 쉽게 생길 겁니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점이네요. 무리하게 돈을 벌려고 새로운 투자나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안정적으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것은요. 역시 건강입니다. 11월에는 과로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돈이 아무리 좋아도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일 욕심을 많이 부리면 건강이 뚝 떨어지게 되니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십시오. 가정운은 따뜻하고 안정적입니다. 특히 11월에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 시간 일을 더 하는 것보다 가족들과 함께 한 시간을 더 보내야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소소하게 들어오는 금전운이 가족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녀에게 용돈을 받을 운세라고 볼 수 있으니 자주 시간을 보내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용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11월에는 가족 간의 작은 대화나 소소한 일상 속에서의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따뜻한 가정의 기운을 충분히 만끽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사,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11월에 이루고픈 소원이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꼭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